앞쪽은 일단 로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빌딩 스텝들 놔줘서, 얘는 수리거든요? 수리해주는 요원들 수리 미리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혹시 카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바로 카피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딱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난 준비된 건물주니까. 이 강남에서 건물 이런 거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아, 수리할 데 없고 아직. 아, 이거 너무 사무실이 너무 적은데? 이제 위층으로 좀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앞에는 좀 비워놓죠. 앞에 좀 비워놓을까요? 내가 너무 뒤쪽까지 끌고 왔어, 저 계단을. 계단 좀 앞쪽으로 옮길까? 앞에 비워놓을게요. 이거 스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위층 만들자. 위층으로 계단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그렇지. 동선을 이쪽으로 짜. 2층까지 딱 올려놔야지 뭔가 될 것 같아. 가자, 이래. 쟤네들이 제일 열심히 일해. 보면. 엘리베이터 자리 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자리에 딱 비워놨습니다. 지금 거의 완벽 깔끔해요, 지금. 자, 여기다가도 이제 사무실 만들어놔야죠. 사무실 만들어놓고, 자, 보세요. 동선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돌아와서 저 사무실 구역은 안 가고 올라온 다음 사무실 구역엔 안 가고 이쪽으로 다시 동선을 짜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동선을 이렇게 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쪽에 왔다 갔다 거리지 않으니까 사무실 사람들은 사무실 사람대로 조용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어, 쓰레기통도 좀, 쓰레기통은 이따가 나중에 사람 들어오면 해야 돼요. 지금 필요 없어요. 아, 여기 여기 들어와야지. 여기까지 좀 비워놔. 여기, 빨리 여기까지 가라. 전선 끌어오게.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자, 이거 사무실 사람들 계단 타고 올라가죠. 자,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한 다음 전기, 전기까지 올라가고 전화를 좀 해줄까요? 좀 비싼 거 받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자, 사무실들. 네, 전화까지 좀 해서 사무실을 비싸게 받자. 전화 기지국을 건설하자. 전화 미리미리 좀 큰 걸 해놓을까? 전화 좀 있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전기도 좀 있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욕심 금물, 욕심 금물. 아, 물탱크도 아직 안 줬어요, 일부러. 노노노. 아니야. 그래, 일단 물부터 일단 지어놓고. 물 좀 있으면 필요해지니까 물 하나 지어놓고. 됐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 전화, 전화 꼭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 여기다가 어떤 건물들을 넣을 거냐. 이제 좀 비싼 건물들, 전화 될 수 있는 애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어, 전화 되는 애들, 전화가 필요한 애들 이런 거 놔주고, 전화 필요한 애들, 네, 이런 애들 놔주고, 이 뒤쪽에는 전화 없어도 되는 애들, 전기만 가도 되는 애들 놔주고. 여기도 전기만 가도 되는 애들. 광고해주고. 전선, 전선. 전선. 그리고 전화선은 여기까지만. 전화, 전화가 필요한 애들까지만. 딱, 딱. 오케이. 야, 진짜. 이 맞춤형 신세계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단. 계단 여기. 물 올라가는 거 여기. 아, 이제 뭔가 개미굴 같지 않고 뭔가 딱 계획됐죠.
여기 엘리베이터 놓을 공간까지도 놔뒀어요. 비싼 애들, 전화까지 들어올 애들, 필요한 애들, 전기만 들어온 애들, 전화선 좀 늘려줘요. 여기까지가 딱 애들이 전화가 필요하거든요. 뭐지? 아, 전화, 전압이 부족해. 와, 이럴 줄 알았어. 전력이 부족할 줄 알았다니까.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전력을 좀 큰 걸 좀 사줄까요? 아, 이게 5,500원이라서. 근데 이거 세 칸짜리를 하나 더 할까? 네, 하나를 더 살까? 하나 더면은 충분할까요? 그냥 차라리 큰 걸 하나 미리 사놓자. 조그만 걸 하나 달까? 아, 네, 조그만 걸 하나 달자. 조그만 걸 하나 달았어요. 어, 대도프라자 좋아. 지금 거의 완벽해. 수리할 곳 아직 없고. 자,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아! 필요한 서비스들! 아하! 아! 카피 서비스! 그 다음에 커리어 서비스! 커리어 서비스! 커리어 서비스는 뭐하는 거야? 이 서비스들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카피 서비스, 커리어 서비스랑 여기 딱 들어간다. 커리어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한 칸만 늘려놔봐. 카피, 카피. 아, 저 전화선 가야 될 텐데, 저거. 카피센터. 전화 필요하죠, 이거. 카피센터. 전기만 있으면 되네. 허리야, 전기만 있으면 되네. 두 개 다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됐다. 오. 아, 2층 계단 위치 이상해요. 아, 이상하지. 아, 2층 계단 위치 잘못했어. 잘못했어. 2층 계단 잘못했어. 아, 완전 실수했네.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저기서 동선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저기서 동선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동선 여기서 끊기면 안 되지. 엘리베이터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잘못 갔어. 이게 한 칸 더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쉽지만 좀 지우자. 이거 아쉽지만 좀 지우고. 왜냐면 사무실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면은 너무 손해거든요. 계획을 잘 짰어야 되는데 계획을 잘 못 짰어. 됐고, 여기 사무실 하나 더 놔줄 수가 있죠. 전화선도. 아,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되네. 아, 전화선에 이렇게 낭비가 있었네. 여기 엘리베이터 안 지어요. 네, 왜냐면 엘리베이터도 이쪽으로 뽑아야 돼요. 아니야, 노노노노. 왜냐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아, 이쪽으로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왜냐면 식당을 지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맞아. 제가 다 완벽하게 자리를 다 해놨다니까요. 이쪽으로 동선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야, 벌써 520 흑자야. 사람들 불만 있는지 확인. 카피 서비스만 이제 들어오면 되고. 카피 서비스 들어왔고. 밑에는 전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됐고. 여기다가, 와, 이게 비싼데. 그렇지, 비싼 곳. 전화 되는 곳. 전화 다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들이 쭉 다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다가는 상점, 상점을 짓는 거지. 상점. 여기가 진짜 최고 길목이다. 상점 한 두 개 정도. 카페. 아, 카페 좋다. 카페가 물까지 있어야 되네. 카페가 물까지 있어야 되네요. 카페, 카페 두 개 들어오면은 별로 사람들이 애들이 안 좋아하나요? 어차피 한 군데는 싸구려 카페니까. 전기. 그 다음에 여기는 물. 물까지.
네, 엘베 직선 연결인 거 알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엘리베이터를 여기 또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혹시라도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아니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만들고 올라간 다음에 아 이거 엘리베이터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계단으로 가.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엘리베이터 하나 더 만들고 했었어야 되는구나. 아 맞아. 그건 맞아요. 맞아, 하나 더 만들고 아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었어야지. 맞아. 아, 깜빡했다. 맞아 여러분들이. 여기 1층은 엘리베이터 포기 됐어요. 좋아. 여기 어차피 0층이기 때문에 요즘 엘리베이터는 행이동을 하네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맞아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싸구려 식당인데? 식당을 주지 말까? 자 별 하나 별 두 개 달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28명 이상 들어오면 별 하나 별 하나 더 딸 때가 됐는데 지금 별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왜 별 두 개가 안 되지? 좀 비싼데 광고. 나이스 좋아요. 올라갑니다. 인구 40 이상. 네. 인구 40 이상. 인구 40 이상 금방이지. 아 이거 싸구려밖에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일단 그냥 놔주자. 하나 놔주고 이쪽에다 공간을 좀 확보해놔야 돼요.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가서 이쪽에 엘리베이터. 잠깐만요. 수리할 곳 없고. 네, 안 좋은 채팅은 채팅 안 보게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같은 채팅 괜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채팅 무시하게 하면 돼요. 네. 강남 건물주가 되는 게임이에요. 아 이거 칸을 몇 칸 비워놓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어느 정도 비워놓은 다음에 이 뒤에다가 사무실을 또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또 지으면은 낭비인가? 이게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아니면 선을 뽑는 게 더 낫나? 선 하나당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 거지? 이걸 하나 더 놔주는 게 낫나? 그냥 선을 연결하는 게 날려나요? 좋아. 이쪽에다 사무실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여기다 계단을 만들자. 여기다 계단을 만들 거야. 여기다 계단을 만들자. 됐어.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그런다면 이 뒤에는 다시 회사가 있는 거지. 조용한 곳에. 아니면 혹은 집. 집을 주는 건 어떨까요? 집. 집은 좀 별론가? 사무실보다 집이 낫지 않나? 아 집은 또 여러 가지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사무실. 어 뭐야? 이런 계산 실수? 엘리베이터 자리도 놔둬야지. 아 계단 실수면 엘리베이터 자리는 하나 둘 세 칸 놔두고 딱 좋아. 여기 계단 딱 좋아. 엘리베이터 자리도 놔뒀어요 여기다가. 야 기가 막히다. 깔끔합니다. 야 진짜 엄청나. 크리에이티브 사무실이 드디어 들어왔네. 전화랑 전기가 다 와야 되네. 아 이 전화랑 전기가 다 오려면 저쪽으로. 아 쟤네들을 저쪽으로 몰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전화선이랑 전기선 다 끌고 오면 좀 비쌀 텐데. 일단 다 들어와. 크리에이터 사무실. 역시 크리에이터가 짱이야. 그러지 크리에이터 사무실. 법무 사무실도 하나 넣어줄까? 하나 넣어주고 크리에이터 사무실.
여기 전기선이랑 전화선이 다 필요합니다. 전화선. 아 이거 좀 아까운데. 됐다. 야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가게가 좀 아이 가게 쓰레기들이 이게 이거 아 이 자식들이 이게 비싼 가게가 안 들어와. 아 비싼 가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짜증나게 싸구려 가게들만 자꾸 나와가지고 환장하겠어. 아 전기가 부족해 지금. 전기가 또 부족해요. 어떡하냐 이거. 나 미치겠네 이거. 전력 부족인데요 또? 아 전기를 좀 큰 거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큰 거 사야 될 것 같아. 큰 거 됐어. 아 전기가 걱정이네 지금. 전기가 문제네. 3개짜리 큰 거 하나 장만했습니다. 곧 들어올 거니까요. 아 이쪽에다가 저기 놓을걸. 계단을 좀 앞으로 더 땡길까? 가게 터가 너무 넓나? 아 가게들이 너무 싸구려 가게들이야. 환장하겠어. 엘리베이터는 그라운드부터 있어야 돼요. 어 여기다 그럼 나중에 엘리베이터 만들어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여기다 만들면 되니까 여기 하나 없애주면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어 나중에 뭐 월세 올리면 되니까. 아 좋다. 사람들이 불만 없어. 없지. 왜냐면 나의 완벽한 배치에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조용하다 그러고 얘들이 시끄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사무실들은. 근데 엄청 조용하니까 너무 좋지. 왜냐면 다 유동인구들이 다 요 중간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중간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야 이거 완벽해. 여기가 0층이 그라운드예요. 네. 자 애들이 불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좀 만들어주지. 아 얘네 좀 월세 좀 올려야겠다. 얘네 너무 저기야. 월세 어떻게 올리지? 어 월세 올려야지 지금. 장사 잘 되잖아 지금.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 지금 월세를 안 올리고 있어 지금. 어? 아니 지금 이게 아니 여기서 꿀을 빨고 있어가지고 그냥 꿀을 빨아 아주. 어? 혼자 꿀을 빨아.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꿀을 빨고 있어 얘들이. 자 이게 다 올려요. 자 올려줘요. 이제 수익 많이 생길 거야. 네. 어 여기 얘는 좀 이제 쟤는 너무 올렸나? 어. 얘는 너무 올린 것 같.. 아니 이 정도 저 올려야 돼. 아, 뭐 하기 싫으면 나가겠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가 나가겠죠 뭐. 어? 스마일 버튼 어느 정도 좀 모아야 돼요 이거. 60개 정도는 모아야 돼. 빨리 별이 늘어나야 되는데 40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명까지 얼마 안 남았죠. 계단 좀 더 앞으로 뽑을까? 엘리베이터 아니야 여기가 딱 적당해. 자 올립시다. 이럴 때 또 올려야 돼. 올려 올려요. 돈이 없어요. 아 돈 빌리면 됩니다. 빌리면 되죠 지금. 초반에는 대출을 당연히 좀 받아야지. 어느 정도 대출 생각해놔야죠. 네. 초반에 돈을 대출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그렇죠. 돈 들어왔어요. 굿. 야 1700원 딱 좋아요. 계단 올라왔고 올라와서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계단을 또 이쪽에다 만드는 거지. 왔다리 갔다리. 야, 엘리베이터로 놔주면은 좋은 이유가 있나요? 여기다 이거 놔주고, 자, 전기, 물. 펌프 올려주고 좀 더 해. 야 진짜 쩐다. 와 기가 막혀.
기깔 납니다 진짜. 와 뒤로 손 높여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얘는 살짝 불만족이지만 좀 있으면 만족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어 대출 안 받아도 될 정도인데요 지금? 자 또 지금 받아 비싼 회사들. 지금 비싼 회사들 또 받아. 크리에이티브한 회사, 크리에이터 회사 또 받아. 이쪽에 크리에이티브한 회사 또 받아요. 160짜리 전화 있어야 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싼 회사들, 싸구려 회사들은 안 받아. 싸구려 회사 안 받고 145짜리 아 145 너무 싼데. 광고하자 광고에 리걸 회사도 115 광고에 아 소음 통계표도 있어요. 아 트래픽 통계표 노이즈. 아 노이즈 여기서만 그치 여기서만 노이즈가 발생하죠. 여기서만 여기는 괜찮죠. 아 조용하죠.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카피 서비스가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구나. 카피 서비스가 아 이런거네. 냄새도 아 식당이 근처에 있으면 냄새가 나는구나. 식당 근처에 냄새. 쓰레기는 지금 필요없죠. 얘네들은 쓰레기 필요없고. 그 다음에 청소 서비스 좀 미리 좀 해놔야겠다. 잠깐만 이게 청소 스텝들이 어느거였더라. 이게 어디 청소가 이제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이거야 밤에 얘네 청소해주는거 물이랑 밤에 이거 청소해주는건데 밑에 좀만 더 늘려. 됐어요.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워터라인이 일로 오고 있구나. 물 필요없지. 물이랑 전기 굳이 연결 안해줘도 되지. 전기도 지하 1층에다 놓으면은 완전 공짜예요. 그러니까 청소 서비스도 미리 놓겠습니다. 밤에 이제 사무실 청소하는 거거든요. 미리 청소 서비스 놔주고 물도 미리 놔줘야 되는데. 정수 서비스 전기 전화 아 왔다 160짜리 아 좋아요. 이런거 왔다 왜 안 들어오는거지? You building need improvement before this tenant will move.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 나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네. 아 나 돈이 없어. 아, 돈이 없단 얘기였구나. 아, 돈 빌리자. 빌립시다. 이 정도는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정도 빌리자. 어 나 랭크 2 됐어. 야 이거 김부장한테 전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커머셜 뱅크로 그냥 만원 그냥 한 번에 땡기자. 어느 게 이득인지 빨리 계산해주세요. 회계팀 지금 당장 가서 어느 게 제일 이득인지 땡겨주세요 빨리. 네 미션. 아 미션 미션이 있었지. 미션 돈 받아야지. 돈 받은 거야? 돈 어떻게 받지? 아직 완료가 안 됐어 미션이. 아 500원 늘었어요? 아 젠장. 오케이 이거 하나 더 놓을 수 있겠구만. 크리에이티브한 회사 150짜리 오케이 놔주고요. 이제 큰 회사 들어올 수 있게 됐죠? 아 이제 큰 회사 들어와야지. 전화까지 싹 깔끔하다. 아 500불이죠 500불. 500불 들어온거지. 좀만 더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50명 달성될 것 같아요. 사무실을 더 드릴까? 여기다 이제 큰 사무실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식당이 없어서 좀 안 들어오려나? 얘들이 뭐가 필요한게 있을텐데. 일단 짓는거 자체는 돈 안 들죠 이거. 하루만 기다렸다가
흰사무실 한 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전화 부족, 전화 부족. 아 미치겠네 이거. 점점 부족하네. 물도 좀 있으면 부족할 텐데. 전화. 전화 하나 더 놔줄게요. 됐어.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해? 불만. 아 불만, 얘네 불만이야. 뭐야? 뭐가 불만이야? 아 불만 해결된 거죠 얘네네. 전화가 부족했던 거죠 전화가. 아 보틀 워터 서비스. 보틀 워터 서비스 있어야 돼. 자 재무팀. 재무팀 지금 빨리 지금 대출 땡길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지금 빨리 대출 땡길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급해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 하라고? 아 하루 더 있다 세입자분께서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대출로는? 아 대출을 갖고 땡길 땐 땡겨줘야 돼. 대출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만 더 기다리자. 지금 새벽이니까 오늘 나가 당장 나가진 않을게. 오 나이스 돈 들어왔습니다. 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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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보트 워터 서비스. 생수병 배달 서비스죠? 딱 넣어줬고요. 전기만 있으면 되나? 아 전기만 있으면 돼. 와 굿타이밍이다 진짜. 와 완벽하다. 수리할 때도 없고 청소 안하니 니들? 어 청소 안해도 되네. 뭔가 더러워지지 않았으니까 회사 사무실을 더 늘려도 되겠는데? 큰 사무실 하나 들고 올까요? 한번 볼까?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못 들어와. 지금 여기 못 들어오는 이유가 아 상점 부족. 상점이 더 있어야 돼요. 아 다양한 상점들 좀 큰 상점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2층에 가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1층 앞에 가게 일단 만들고 마켓 하나. 근데 마켓이 있으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더라? 여기 어떻습니까? 마켓 자리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물류창고도 만들어야 돼. 물류창고 일단 어 한 칸 모자라. 야, 이 앞에다 물류창고 놓자. 자 지어. 마켓 다른 종류로 다 하나씩 만들어요. 이 1층에다가 쭉 엘베 자리 여기 있고요. 요거 나중에 이거 하나 내보내면 되고. 아니야 엘리베이터 자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아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앞에다가 놓고 1층 로미도 좀 만들고 됐고요. 아 깔끔합니다. 아 저 두 칸이 좀 애매한데. 아 좀 애매하게 남네. 아 아니 이따가 보세요. 이따 여기서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고 이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맞고 여기도 엘리베이터 또 만들고 이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만들고 또 엘리베이터 만들어서 엘리베이터가 한 두 대씩이겠지만 이게 낫다는 거지. 네 두 개씩 해서 만든다고요. 어 초반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할게요.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면 낭비니까. 이거 철거하면 돈 들어오나? 엘베를 여러 개씩 둔다고요. 그라운드밖에 안 된다고?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어져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이게 이어져야 되는구나. 아 이게 처음에 그라운드만 된다고요? 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다시 생각해야 되네.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만들어야겠네. 중간에 쭉 아니 어느정도 사무실 놓고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되겠다. 어 위로 그 위에는 이제 원룸 같은거 둘때는 위로 쭉 올리면 되겠네. 네, 중간에 이동하기 편하니까 중간에다 이 가운데다 딱 두자. 가운데 얘네들 철거해버리고 나중에 이 가운데다 엘리베이터를 쭉 두자. 오케이? 됐죠 그러면? 그럼 됐죠?
5층까지 그냥 걸어갑시다. 아 여기 앞에 두 칸이 좀 아깝다. 자 마트 놉니다. 마트. 자 마트. 마트 한 두 개 놔도 되나? 동종업계 아니면 상관없죠.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 마트를 하나는 제일 잘 팔릴 것 같은 거 푸드 이런 거 푸드 놓고 또 하나는 서점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포터블. 아 포터블 비싸. 포터블 일렉트로닉 올려주고 하나 더 놓을까? 서점 하나 더 놓자. 야 답답할 게 어딨지 지금. 겁나 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완전 흑자 전환이죠. 네. 야 지금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출 한번 땡겨야 될 것 같은데. 대출 한번 땡겨서 좀 키우는 게. 아 돈 또 들어왔어요. 굿. 미션 또 완료됐구만. 아 이제 3,000원짜리 미션이 또 있다. 버즈 50개 모으는 거. 이거 돈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지금 벌써 모았으니까.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아 하루에 2,000원씩 벌어야 되는데. 하루 2,000원씩 벌어야 돼. 이 버즈가 이거야, 이거. 이거 한번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광고비를 50% 줄이는 게 있고요. 절약할 수 있는 게 절약 정신이라고 그랬나요, 어저께? 만족도를 좀 더 높여 줄 수 있는 우리 회사원들 많으니까 요 정책을 좀 한번 해 주자. 만족도가 높아지겠지. 어 얘네 뭔가 불만이 있는데? 아 저 전기가 안 들어왔네 지금? 아 큰일났다.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 불만이 뭐야? 해피 드론 미디어 캠페인 메이크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아 우리가 미디어 캠페인을 했어요. 우리가 해피한 삶을 갖자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서플라이 서비스 니드. 서플라이 서비스 니드. 오케이 오케이. 서플라이 서비스 니드. 서플라이 서비스. 서비스 들어가야 돼요. 서플라이 서비스. 오, 돈 많아졌다. 대박이다. 서플라이 서비스가 뭐지? 여기 없, 아, 여기 있다. 오피스 서플라이 서비스. 딱 좋고요. 전기랑 전화 다 가 있고. 오 전화 뭐? 아 전화 고마워요. 여기 아 전화가 또 아 겁나 모네. 아 이걸 이러려면 여기 가게를 다 바꿔버려야겠다. 전화 됐고요. 이 앞에 하나 더 만들고 로비를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겠다. 장사 잘 되죠. 장사 잘 될 거야. 그렇지. 아, 다 좋아. 야, 다 만족해. 지금 다 만족. 얘는 왜 불만족이야? 너 왜 불만족이니? 렌트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어저께보다 매출이 좀 덜해졌어요. 이거. 아, 니들이 잘 팔아야지, 이거. 아니, 매출 떨어진 걸 왜 빌딩주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어? 아, 이거 빌딩주한테 왜 뭐라 그래. 매출 떨어진 거를. 이제 좀 큰 회사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 매출 떨어진 걸 왜 나한테 그래. 그렇지 이제 들어온다. 아 이제 들어오네요. 어, 약국 개꿀 빨. 야 약국 개꿀이네 진짜. 와. 야 뭐야 약국. 야 이런 도둑놈들아. 야 이런 쓰레기놈들아. 약국이 어찌다 이렇게 된 거지? 어? 아니 58에 58달러. 이 우리 트레이딩에서 가장